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날카로운 말씀을 부드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. 에? 날카롭건 뭐냐? 제가 막 침투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죠? 말하자면 예배의 말씀은 예방의 말씀이에요. 그죠? 한 주간 살아나가는데. 그래서 죄를 결산을 해야 주일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져요. 월요일에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. 모아놓은 재산이 뭐 필요 있습니까? 이 정도 살았으면 다윗보다도 오래 살은 거거든. 예레미야는 가슴이 안타까워서는 말씀을 저쪽에는 날카롭다고 상처받는 거야. 지옥 갈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정을 업해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제사장한테 날카로운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. 왜냐? 지도자가 회개해야 그 가정이 살아요. 그 가정이, 그 섹션이, 그 소사이어티가